최성훈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연기군 대방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방리는요, 뻥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가만 있어! 저는 지금 부가탄 2차를 얻어타고 대방리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리에 제가 진입하기 앞서서 먼저 전령을 띄우겠습니다.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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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을 첫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누구시지요? 난, 청년. 네, 방송에서 왔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쩌냐세요, 그래? 아니, 저, 좀 녹화로 왔어요. 아니, 뭘로 저 사람들 그래, 무슨 녹화한다, 이렇게 하고, 둘이서 일하는 거야. 에이, 당신. 아니, 그래도. 멋있으세요. 아유, 식구 밥 먹지, 뭐. 아니, 그래도. 뭐, 이게... 예, 조금만 쉬십시다. 아, 부족합니다. 여보세요? 아, 이장님이요? 잠깐만요. 오. 이장님입니다. 왜? 그래, 그래. 아, 그만 끊어. 야, 시골에도 휴대폰이 있네요? 아, 시골에 휴대폰을 내면 저거 다 있어. 호자발 뭐다. 시골에 휴대폰이 다 있어요? 호자발 다 있지. 야, 방금 전화 온 데가 이장님이세요? 이장님. 이장님이 뭐라 그러세요? 전화해가지라네. 예? 전화해가지래. 그러기로. 니가 거 아니야, 이장이거든. 아, 내가 몇 개 썼지. 이장님 몇 개는 거예요? 야, 서울로 다 까오지 말아라! 시골에도 휴대폰 있다, 야! 까오지 말아라! 나 텔레비에 나왔어. 세시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아우, 이거 무슨 골프 차예요? 이거 농약하는 차예요. 농약하는 차요? 여기는 꾸짝짝거리고 기랄 맞아요. 가고 이건 점잖아서 좋아요. 만든 사람이 잘 들었어요. 아, 이건 좀 점잖은 차. 예. 병원기는 뭐 지랄 맞고 꾸짝짝거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들 나와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할머니는 이빨이 참 귀엽게 생기셨네요. 고기를 못 먹었어. 고기를 못 먹었다고요? 왜요? 안 먹으면 되지. 이가 안 씹어져서. 이가 안 씹어져서요? 아이, 먹기만 잘 먹을 테니까 기기만 해 먹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 84. 여기 어르신은요? 67. 예수 애들이네요. 야, 어르신은 별명 없으세요? 없어요. 뱀장아. 뱀장아요? 뱀장아. 찌들어가지고 뱀장아라고 했어요. 아, 찌들어가지고? 없어요, 별명. 없어요? 제가 하나 줘드릴게요. 뭐요? 빛나리. 소리 맞췄구라고. 별명이요? 아, 여기 부하 여기 중턱까지. 아, 여기 총이 있다고. 고르마가 여기 총이 있잖아. 예예예. 예, 예. 그렇다고 고르마 쪼꾸리 하는 거야. 고르마 쪼꾸요? 네. 고르마 쪼꾸가 아니라 고르마 쪼꾸. 고르마 쪼꾸 밑에. 맞아! 이리 와, 덤둥아. 이리 와. 어이, 우리 검둥이 나 잘 믿었다. 아니, 걔가 이게 굉장히 영예. 영아, 너 공부 잘하니? 걔도. 연준이도 잘하고 있고. 소정이랑 뭐. 검둥이가 말도 잘 들어. 엄청 잘 들어, 검둥이. 얼른 와. 검둥아. 이리 와. 어, 너 말 찾았잖아, 이거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아이, 그럼 영양 말 잘했잖아. 그거 어필이 봐. 영양 어쩌고 뭐? 어필이 오게. 어필이야. 거기 앉아. 앉아. 어필이야 인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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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야마. 낙가는 나야. 가이가. 안녕. 그래, 안녕. 빨리. 시방 시작. 기라, 오늘 우리 저 모내기 다 끝났다. 아버지가 피곤해서 누우셨어. 그랬는데 저기 저 KBS 방송국에서 오셨어. 엑스프레스. 그래. SBS. SBS. 그게 SBS. SBS 왜? 뭘로 왜? SBS. SBS. 서울방송. 서울방송. 어. 우리 훌륭한 만화입니다.
이게 이 꼴이 뭐냐? 빨리 꼴이요. 내가 아까. 남자다운 남자고. 그렇지. 아, 꼴난다. 자손들에게 인자하시고 만화님 우애 주시고 충신 잘하세요. 뭐 생전 처음 듣지 신경 들어보네. 어제 가다 낚시. 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단점. 할아버지 단점. 단점? 술 먹고 지랄하는 거. 다 되는. 별풍은 없어요 그거. 노래를 왜 나들? 박수 치야지. 아가씨 막 저 아가씨 앉아. 목숨보다 어구 누름 지나는 너네 따라 너 금단소 인삼 잘 돼서 네 아버지 이제 보신 좀 지켜다고 그것만 바란다. 아니 못되라는 게 여기서 뭐여 참 못되라느냐고 어째서 이렇게 나오셔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너희들 얼굴을 비친다니 참 축, 참 축복하는 바이다. 아, 내 그러지 아니야. 뭔 얘기가 좀 난 아껴달라고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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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한테 저 뭐여 저 안 아 왜 얘기들 못 알고 안 되는데 아들한테 아이 뭔 방송이 야 여기 와서 어이 하여 얼른 여보 주세 따라 너 장사 잘 되니 상업 잘 되었나 너 아버지 여기서 시방 놀고 있다 대박소 방송이 나와서 그러니까 잘 지켜봐다고 돈 많이 많이 벌어라. 아이 그런데 태가 이제 어째 이렇게 놔두지 마 하야간을 어째 방송을 아니 천들을 낸지 뭐라니 태근들 얘기 좀 해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 아니 어떤 사람 응, 나도 할 말이야. 나도 나도 저 나도 좀 하야간을 어떻게 됩니까 말이야. 내가 누구만 못합니까? 조금 더 찍어드릴게요. 아니 나 뭐요 여기 회장이 말을 드려야지. 왜 그래 왜? 아 말대고니 시간이 얼만데 내가 시간이 아니 선생님도 다 알잖아요. 방송국이 뭐 회장이 이럴 수가 있는데 국찰 차장이야? 아니 조세냈느냐고 나도 하야갔다고 어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 선생님 어떻습니까? 회장이 이럴 수가 있어요? 담배는 안 됐다 담배는 제일이오? 담배는 불가 이겨야지 이러면 담배는 불 좀 날려줘 부럽다 박정규, 이현기 씨, 어제 나한테 발표했지. 나는 오늘도 뻔내고 말이야. 뒤에 사슴도 있고 말이야. 응, 까투리고 짧고. 내가 이만 치고 뻔낸단 말이야. 여기다 안 해줬지. 보라고 나오고 뻔내는 게 오늘. 까불지 말아. 응, 그러고, 우리 자식한테 얘기하는데, 수현이 말이야. 서울서 있지 않느냐. 너 오늘도 일 나가서 잘 하는지는 몰라. 그러라. 아버지는 말이야. 여기 와서 까투리 공장에 와서. 아, 참,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부지런히 너도 이래서 잘 따라. 나는 뭐야 또. 지금 얘기하면 되는 거? 종호야, 큰 모습에. 아, 너 SBS에 와서 지금 촬영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 그런데. 너 지금 내가 SBS에서 신청을 해서 이랬는데 싸가지 없어 굴지 말고 전화 좀 자주 주고 그래서 전화 좀 주고 못 해야지 그렇게 싹바지가 너무 없어. 잘하는 게 있어? 너도 잘하는 게 있어? 아니 남보다 더 유달리 그냥 팔자 좋게 술만 먹고 댕기면 뭐 그냥 큰 가게방에 가서 그렇게 해서 놀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식들도 뭐 평을 깨셔야지 배우지. 그러니까 잘하가지요. 똑같아, 부인하고. 그래도 우리 애들 1, 2, 3등 떨어진 애들 없어. 나 닮아가지고. 더 다. 앞으로 잘해야지. 승모야, 이놈 새끼야. 한국은 어떻게 사는지 아니? 네 동생들, 나는 너만 믿고 살았어. 내가 너만 가르쳐놓으면 이러고 열었더니 준서가 저 준영아
네 애비나 니미는 보고 싶지 않냐. 너희들은 보고 싶어. 할아버지 살만 얼마 살겠니? 이렇게 고생고생 하다가 네가 참 그렇게 참 나라에 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서 미국 대학까지 박사학위까지 받을 때 내가 미국 가서 내가 마음이 어땠건 나 그런 생각 하나 안 잊어버려. 너 수업료 못 내서 몇 번씩 종합당해갖고 고생한 생각하면 뼈가 우는 것 같고 너 간제가 만 2년째 들어가는구나. 네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보고 싶어. 엄마는 아픈 거 그냥 장단 그렇고 그래 집에 앉았으면 더 아프고 해서 그냥 사방이 돌아다니고 전 나무 일도 가고 우리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더 너희들만 보고 싶고 그렇구만.